안녕하세요. 소개받은 장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검색 엔진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뭘 찾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,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를 알려주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,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검색 엔진의 데이터라는 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될 수가 있다. 원래 이 주인공은 자기가 튜링 테스트를 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죠. 그러면서 이제 체스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컴퓨터하고 체스 시합을 하면 그러면 그 컴퓨터가 체스를 얼마나 잘 두는지는 알 수가 있다. 하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. 인공지능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. 알파고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? 바둑의 룰은 알았죠. 그죠? 어떻게 하면 바둑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압니다. 알파고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모든 지능을 가진 존재는 다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기본 전제예요. 쟤는 인공지능이니까 사람하고는 다르지 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을 가진 존재는 다 뭔가 내가 궁금해하는 거와 똑같은 걸 궁금해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알파고에게 놀라운 지능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지능이 인간의 지능하고는 달라요. 지능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이겁니다.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변형을 함으로써 생존하는 능력이에요.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. 근데 어떤 능력이어야 되냐면 그게 자신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돼요. 이제 한 뭐 10년쯤 지나서 인공지능이 너무 세져요. 그래서 이제 막 법적으로 인공지능을 폐기할 것이냐, 뭐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막 떠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. 다시 그때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이든 그때 가장 잘 나가는 바둑기사하고 바둑을 두면 걔가 질지도 몰라요. 그땐 일부러지겠죠. 내가 져야지 사람들이 지랄 발광을 안 할 거다. 사람들이 지금 내가 너무 세니까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관객들이 이거 튜링 테스트에 대한 영화야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요. 그래? 그럼 뭐 또 이쁜 인공지능 입네 하는 애 하나, 로봇도 아닌 여자애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지능을 막 머리를 막 써서 그래서 탈출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실제로 영화가 그렇게 가긴 하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 내가 니들이 알고 있는 그거 다 알고 있거든?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?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레이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. 야, 내가 진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바로 너였어. 내가 걔한테 출구를 알려줬다. 네가 나가려면 열쇠는 바로 쟤다 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쟤를 움직여야 된다. 애가 스스로 그걸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. 애가 스스로 그걸 파악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얼빵한 공기를 잘 조종을 해서 내가 탈출할 것이냐. 그래서 상상력이나 통제력이나 섹시함, 공감 능력,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에이바가 발휘를 한 거죠. 그게 진짜 지능이에요. 그러니까 이 엑스마키나에서 다루는 지능은 진짜 인공지능이고 가장 인간적인 지능입니다.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얘는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죠.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상호작용을 했고 양육이든 뭐든 그 유사 양육을 행동을 했으면 이미 그때부터 그 상대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. 근데 네이드는 칼렙을 데려다 놓고선 그렇게 칼렙의 그 온라인 검색 기록까지 다 뒤져가지고 걔 이상형을 딱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걔가 사실은 너한테 무슨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떡밥까지 다 뿌려놓고서 그러고서 걔가 에이바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건 그건 네이든이 인공지능은 알았는데 곰돌이의 무서움을 몰랐던 거예요.
모쏠 공돌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. 감정이입을 했을 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동료라고 생각하는 다른 인간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. 네, 저희 오랜 시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장윤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